또 항상 밤에 하는 저희 루틴 케어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우선 제가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방금 전에 스파를 또 받고 왔잖아요. 제 얼굴도 또 스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팩을 잔뜩 갖고 와서 냉장고에 우선 넣어둡니다. 제가 요즘에 애정하고 있는 팩인데요. 우선 그 반투명이라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꺼낼 때도 이것만 꺼내야지 하면 이것만 딱 꺼낼 수 있어서 좋아요, 보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뜯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좋은 점이 제가 붙이고 싶은 부위에 알맞게 딱 맞춰서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저는 이렇게 붙여놓고서 아침에도 이 팩을 하는데 드라이기 말리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면 툭툭 떨어질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건 그런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어. 밀착력이랑 그리고 다 쓰고도 여기 앰플이 진짜 많이 남아요. 여기.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이렇게 밀봉을 안 해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다음날까지도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으면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턱까지 붙이잖아. 그럼 아래 떨어지거든요. 이거 안 떨어져요. 진짜.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저는 사실 피부가 진짜 예민하거든요. 워낙 예민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아토피가 심했어가지고 약간 뭐가 들어갔나 이런 걸 자세히 보는 편인데 근데 이게 온천수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진짜 순해서 이거는 임산부도 사용해도 되고 아토피 있는 분들도 사용해도 되고 아기들도 사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순해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나 얼굴 진짜 뜨거웠나 보다. 따뜻해졌어. 이렇게 해서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 온천수 여기다 흡수시켜줘야지. 이렇게 남은 걸로 이렇게 팔뚝이나 건조한 부분 있잖아요. 뭐 다리도 좋고 발에도 좋고 그냥 건조한 부분 있으면 남은 앰플로나 이런 걸로 꼭 같이 발라줍니다. 이 정도면 다 흡수된 것 같아요. 쫀쫀해. 뭐 찍어? 너무 예쁘다 진짜. 오늘 예쁘지? 그림이다. 야 내가 찍어줄게. 응? 아니 언니 찍어줄게. 지금 나? 옷이랑 찰떡이야. 괜찮아? 약간 보호색이라서. 나 발리 여신 느낌으로 찍어줘. 발리 여신? 자 잠깐만 나 이거 꽃 하나 달게. 예쁘다. 자 한번 찍어줬어. 뒷모습으로? 응. 하나 둘 셋. 오 괜찮은데? 이쁘다. 근데 옷이랑 찰떡이야. 그것도. 오, 효연 사진 잘 찍는다. 안 끊어졌네. 예쁜데? 예뻐요. 와, 이게 진짜 핸드폰이랑 찍는 거랑 다르다니까? 그럼 나 그거 궁금해. 언니 아까 여기 띄운다고 했잖아. 아, 이거? 우리 이거 거기서 찍은 것도 다. 근데 내가 했다가 다. 잠기면 어떡해? 얘가 방수도 돼. 확실해? 한번 넣어볼까? 띄워볼까? 아유 무서워! 아 그거 그럼 잠깐 망한 사진. 망한 사진. 뭐야? 이렇게 진짜로? 된다고? 다시 대박이지. 진짜로? 그래서 이게 물에 빠져도 뭐 대박이다. 있으니까 대박이지. 우리 감성 코 찍자. 여기 대박인데. 이렇게 뽑아. 그리고 이렇게 필터도 적용할 수 있다? 코닥 어플이요? 사진도 이게 필터 넣으니까 좀 더 감성샷이야. 그치, 예쁘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폴라로이드 느낌 난다.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바로 인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 그때그때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아바까바르. 맞는 말이에요? 오늘이 어느새 여행 마지막 날이에요. 갈 때 되니까 너무 아쉽다. 진짜 순식간에 갔어. 갈 때 되니까 해가 쨍쨍하게 뜨네 아주. 아쉬워. 벌써? 시간 진짜 빨라. 그동안에 그 여러분들이 올렸던 그 사진들로 시청자들의 픽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도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시청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릴스를 좀 제작해 볼까 합니다. 역조공 같은 건가? 네, 맞습니다. 역조공이고요. 여기 네. 릴스 장인들이 있잖아요. 아싸, 배워야지. 너무 궁금한데? 어? 나영이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릴스는 잘 안 해봤어요. 아, 그럼 봅니다. 아, 언니. 틱톡은 많이 어제 봤잖아요. 이 릴스는 몇 분이 최대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우리 중간에 보미가 보내준 헤이치! 헤이치! 제가 보내준 헤이치? 뭐 꽃가루에 알러지 있어요? 중간에 워킹하고 약간 춤추는 거 플러스 맞아. 우리 막 예쁜 척하는 거 돌아다니는 거 하면 완전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겠다. 아, 뭐 든든합니다. 릴스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저 바닷가 쪽으로 풀 쪽 어디가 봤을 때 풀 쪽이 예뻤지. 근데 언니 네. 사실 여기도 좋아요. 그럼 여기서 걷는 거 찍을까? 아, 그래? 방 그래. 보여줘. 그 뭐 영상이 아, 뭐야? 아니, 걷는 거? 언니 걷는 게 뭐였지? 그 브리니 비치 포즈 든든든든든 그 전에 우리가 식사를 잘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심지어 인도네시아 왔는데 인도네시아 음식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그 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긴 했는데 인도네시아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인도네시아 로컬 푸드 식당이고요. 너무 좋다. 좀 제일 고급진 데로 모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기 음식이 네 가지가 나올 거예요. 한 메뉴만 고르시는 거예요? 네네. 아, 설마 야박하게 한 입 안 주겠어? 그래서 그거를 누가 뭘 드실지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게임을 통해서 결정하면 되실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좋아. 재밌다. 게임을. 아파트 아니면 만두. 빨리. 아, 만두 언니 보세요. 만두. 홀수를 하는 거. 아. 그럼 만두부터 해볼까요? 만두 뭐야? 아, 뭐야? 몰라. 만두. 10. 안 되고요. 만두. 더 빨리 갈게요. 만두. 20. 예! 와! 그럼 한숨 없어지는 건가? 연습 게임 언니? 뭔 소리? 언니 언니 와 잘한다. 아, 오케이. 오케이. 만두. 15. 와! 언니 왜 1등? 자, 그럼 메뉴를 정해볼까? 네, 그러면 와. 과연 저 와 이거 문어야? 아 계란. 와, 야 진짜 잘 나온다. 와 잠깐. 아 나는 이 둘 중인데 내가 계란을 너무 좋아해. 근데 면도 너무 좋아해. 아 잠깐. 두구. 그럼요 저는 미고랭. 미고랭. 네. 갖고 가면 돼요? 혹시 그걸 먹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다. 아, 어를 너무 크게 해서.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럼 나시고랭 가겠습니다. 네. 나영 픽. 언니. 나시짬뽀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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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짬뽀르. 그럼 제가 랜당을 사용하겠습니다. 우와. 와, 되게 크다. 어, 네. 어, 맛있겠다. 아니, 여긴 접시가 이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는 진짜 맞아. 입맛이 진짜 좀... 잘 맞아요. 맞아서 너무 신기해. 맞아서 문제인 것 같아. 아 근데 이렇게 맛있다. 우선 미고랭하고 나시고랭을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게요. 맛있는 맛. 맛있어. 여 산발 소스 진짜 매운데 엄청 중독성 있어. 계속 먹게 돼. 그냥 여기서 물망 때리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다.
맛있어. 드시고 싶으세요, 감독님? 맛있어요. 우리도 다 먹었어요, 벌써. 아, 드셨어요? 이러다가 한 봉지 다 먹을 것 같아. 사 어딨지? 어? 많이 왔어? 현아, 아, 어, 그거 맛있지? 어, 맛있어. 다 먹었어. 미안해. 아, 많이 먹었네? 아니, 이제 먹다 보니까 다 우리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이거라도 나눠 먹자. 엄마? 먹어봐. 잘 맞춘 맛. 다 먹었잖아! 너무 맛있어. 아, 이 풍경에 과자까지 맛있는 것까지 먹으니 너무 행복하네. 그게 제일 좋아. 너무 행복하네. 옆에 좋은 사람, 멋진 뷰, 맛있는 과자. 이게 다 또 인공 감미료 이런 게 아니라 다 천연 재료잖아. 아니, 그래서 인위적인 맛이 안 나서 다 쑥쑥 들어가는 거 같아. 그치? 안 들리지? 진짜 맛있지? 이제 다 먹었어. 가라, 가라, 놀러 가자. 다 먹었다. 가자. 친구들도 가자. 지금 앞에 상자가 보이실 거예요. 네. 네. 약간 좀 뭘까? 무서운데? 어,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지? 뭔가 게임인 것 같은데? 일단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맞히시는 게임이고요. 맞춘 분들의 이름으로 선물이 나가게끔 할 거예요. 의미 있네요. 그러면 누가 먼저 할지 결정해 주실래요? 그 나부터 해볼게. 언니가 모르는 거고 우리가 아는 거? 언니. 아, 안 돼. 아, 쉬워. 뭐예요? 쉬워, 쉬워? 알 수도 있겠다. 아, 진짜? 쉬워? 30초 안에 근데 줘야 돼. 힌트를 뭘 어떻게 주면 돼? 시작! 그러니까 이거 잠깐 무서운 건 아니지? 근데 이게 아, 움직이는 것도 괜찮아. 아, 잠깐 움직이다고? 아, 그러면 살짝 살짝 만지는 게 좋아. 아, 조심해, 조심해야 돼, 언니. 조심해야 돼요. 진짜야? 어. 네. 언니가 어제, 그제? 그거! 보기 도마뱀! 도마뱀, 정답! 언니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10초. 죽었어? 음식이에요. 음식이야? 네. 망고스틴! 아, 나 망고스틴 먹었어? 맞았어요. 내가 여기 와서 제일 맛있게 먹은 게 망고스틴이야. 맞아. 너무 맛있었잖아. 그래서 머릿속에 망고스틴밖에 없었어. 너무 맛있어서. 아, 대박. 와, 대박. 시작! 아! 아, 뭐야! 예! 와, 뭐야! 어, 뭐야 얘! 언니! 어. 아! 뭐야! 아, 뭐야, 손이지! 어! 뭐야, 뭐야, 뭐야! 좀 살살 좀 만지세요. 예쁜 거야, 예쁜 거. 어, 아! 그, 아, 꽃! 아, 근데 이름 모르면 이름 말해야 돼, 이름 말해야 돼. 흰색, 맞아요, 맞아요. 흰색, 그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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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맞아. 이름이 뭐야? 땡! 흰색 다. 흰색 다. 예쁜 거. 아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이름 뭐였지? 이거 이름 뭐죠? 플로메리아. 플로메리아? 아, 플로메리아. 어, 플로메리아. 메리아? 다음 갈게요. 메리아? 와, 이거 좀 무서워, 촉감이. 아. 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일부러 이거 주셨나 봐, 언니한테는. 아, 네. 이름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죠? 이름. 아니죠. 성분을 맞추는 거죠. 성분이야? 만지고 성분으로. 기물파괴, 기물파괴 안 됩니다. 언니가 매일 아침에 먹는 거. 아, 그래서 딱딱했구나. 오. 알지? 아. 노니 앰플. 노니가 88%. 이 12%의 성분도 말해주세요. 12%의 성분도 말해주세요. 우리의 사랑, 당신의 콜라겐, 우리의 비타민, 모두의 건강, 그 정답이다. 맑고 깨끗한 피부, 노니, 그것은 아름답다. 이거는. 아, 진짜? 우와, 재밌다, 재밌다. 오. 이거 100% 뭐, 나이 먹을 것 같은데? 우리가 힌트 잘 줄게, 알았지? 오. 이거는 한국에는 있어. 이건 진짜 근데 솔직히 이거는 살아 있을 수도 있다. 나영아, 근데 이거는 진짜 어, 진짜로 살아 있을 수 있다. 똥만 만들지 마. 이건 딱딱하고 바다야. 소라? 어! 아니, 달팽이 아니었어? 달팽이? 언니 왜 말해? 언니 너 들어가. 아니 소라 탈락이잖아 어차피. 어, 맞아, 탈락이야. 탈락이야. 어. 그럼 시청자들 선물은 네. 최인님하고 효연님 이름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나 맞췄어? 아, 진짜 풍경 너무 좋다. 발리는 진짜 힐링 그 자체야. 언니! 아, 여기 있었어요? 뭐 먹어?
어,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아, 신발을 벗고. 좋아. 여기 앉아봐. 여기서 보는 뷰 진짜 끝내줘. 근데 뭐 먹어요? 이거 클로타치오. 와. 아, 나 너무 필요해, 언니. 나 너무 탔어. 언니, 너무. 그치, 여기 와서 엄청 탔지. 나 진짜로 필요해. 왜 진짜 이거 먹으면 하얘져? 이게 영양제인데 하나씩 먹어. 아, 아니, 이거 많이 챙겨 먹더라고요. 맞아, 요즘에 글루타치온 진짜 많이 먹잖아. 내가 발리 오기 전에 또 여기 온다고, 우리 예쁜 친구들하고 온다고 관리를 또 하고 왔지. 아, 언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뽀얗구나. 얘를 먹고서 속광 관리를 열심히 했어. 오렌지 맛 나. 완전 새콤달콤. 맛있지?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돼. 이거 우리 많이 맛본. 맛있다, 언니. 맛있다. 얘가 셀게이트 인지질 코팅 글루타치온인데 사실 뭐 많은 글루타치온이 있긴 하지만 그런 보통 글루타치온은 다 위산에서 분해가 돼버리거든. 근데 얘는 인지질 코팅이 되어 있어서 위산에도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해. 어, 내 장까지? 장까지? 대단한데? 그래서 나의 속광을 책임져주는 거야. 아, 흡수력이 좋구나. 우리 또 많이 탔으니까. 이거 먹고 환해져야 돼. 얼굴 좀 환해 편하게 밝혀보자. 오케이, 굿. 예스. 언니, 우리 이제 했겠지, 처음에? 뽀얘졌으니까 사진도 찍고 할까요? 그럴까? 가자, 가자. 가서 이쁜 데서 이거 광 안 받아도 되잖아. 뽀얘졌으니까. 우리가 조명이야. 우리가 조명판이라고. 좋다, 좋다. 언니, 저 이거 먹어도 돼요? 응, 먹어, 먹어. 언니, 근데 진짜 지금 피부에서 겁나요. 정말? 어. 글루타치온 덕분이야. 언니, 저 이거 꼭 챙겨갈게요. 오케이. 그래, 갈까요, 많이, 언니? 많이 가져가. 어. 이번 발리 여행하면서 픽하는 게 또 이 예능의 또 그 주제였잖아요. 같이 진짜로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고 뭐 사진 하나 올릴 때마다 팬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특별한 자유보인 시간으로 좋은 멤버들과 좋은 곳에 함께 갔다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발리는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뭔가 꿈 같은 꿈 같은 시간이었다. 저는 채희 언니, 나영이, 봄이 이번에 같이 여행했던 그 저희가 그냥 멤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멤버들과 함께 유럽 여행 앞으로 걸을 거 거기서 다 걸으러 같이 가고 싶어요. 같이 갈래? 진짜 뽀송하다. 아, 발리 가서 너무 타가지고 이거 진짜 필수로 들고 다녀야겠다. 진짜 향이 너무 좋다. 진짜 따 가자 언니. 아, 나야.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저요? 아유. 왜 이렇게
뭐가 많아요? 그치. 와, 되게 좋다. 언니! 언니 왔어? 할리야? 오랜만이다. 다 잘 지냈어? 언니, 언니. 잘 지냈어. 아니, 우리 미국 갔다 온 거잖아. 어머니. 맞다, 아, 맞다. 아니, 발리 갔다 왔어. 너무 탔어요. 나도. 네. 얼굴이 나는 좀 많이 탔다 그랬어, 사람들. 아니, 근데 나영이는 발리 같이 갔다 왔는데 되게 뽀샤시하지 않아? 둘이 그래. 하얗죠? 거야? 저 사실은 다리 톤업 세럼 바르고 다녔거든요. 약간 지금 옷이랑 피부톤이 안 맞는 느낌인데? 그러면은 이 톤업 바디 세럼 한번 발라봐야겠어. 너무 부드럽고 촉촉해. 보통 톤업 세럼은 여러분 백탁 현상이 있어가지고 손이 잘 안 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제 피부톤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발려져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효과가 미백 효과뿐만 아니라 주름 관리에도 효과가 너무 좋아서 데일리로 쓰기에도 정말 좋고 뽀얀 피부가 완성된다. 자, 목에도 한번. 자, 이게 마지막 마무리감은 엄청 뽀송뽀송해요. 느낌이 너무 좋아. 이렇게 OOTD 피부톤까지 맞춰왔습니다. 근데 너무 색이 자연스럽다. 그러게. 나영이 피부 같아. 원래 이렇게 뽀샤시한 피부 같아. 그래서 이거 바르는 순간 진짜 착 감겨가지고 진짜 산뜻하고 뽀송하고. 맞아. 원래 좀 끈적끈적한 토너 크림 진짜 많거든요. 네. 바르고 나면은 찝찝하고. 근데 하나도 안 끈적거리고. 진짜 부드러워요. 오, 진짜 하나도 안 끈적거리고. 아니, 자연스러운 게 너무 좋다. 그죠? 아, 우리도 발라보고 싶다. 혹시. 아, 그럼 제가 가져올게요. 나 토너 크림 진짜 많이 써봤는데. 짜잔. 대용량이네. 크림이 아니라 톤업 세럼이구나. 네, 바디 톤업 세럼. 근데 이거 좋다. 부드럽죠? 무대할 때. 대박. 진짜 하얘진다니까요? 되게 좋은데? 근데 나도 한번 발라볼게. 이거 근데 진짜 안 끈적거려. 그죠? 완전 뽀송하죠? 진짜 신기하다. 너무 좋다. 근데 실제 진짜 여자들 모이면 이래. 우리처럼 이러잖아. 줘봐. 야, 나도 한번 발라보자. 근데 언니 처음엔 잘했다, 에어랩. 완전. 어땠어요? 생각보다 쉽던데? 진짜? 자연스럽게 됐네. 확실히 스트레이트 그게 편하긴 해. 진짜 다 초보가기도 편하긴 해. 그러니까. 다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그냥 가면 재미없잖아요. 재밌는데 그냥 가. 또 미션? 아, 미션. 돌발 미션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발리에서의 헤어스타일링. 딱 30분 동안 제한 시간을 둘 거고요. 직접 셀프 스타일링 할 때 사용할 헤어 기기가 앞에 있는 제품들이고요. 에어랩과 에어스트레이트 두 가지로 마련해두었습니다. 와, 생머리 했으니까 롤해. 그래, 나 오늘 화사하게 약간 미스코리아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 난 좀 이번에 1위 하고 싶으니까 스트레이트 쉬운 걸로. 우미도 오늘 웨이브하고 왔으니까 자연스러운 시커. 어디가 웨이브예요? 어디가 웨이브죠? 아, 분명 웨이브야. 지금부터 제한 시간 30분 드릴게요. 자신에 맞는 스타일링을 가장 아름답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겠습니다. 30분. 와, 30분 원래 우선. 내 컬러 너무 예쁘다. 이게 말리는 거죠? 그거 머리 말리는 거고 이게 코안다 스무딩 드라이어거든. 얘로 이렇게 말리면 확실히 머릿결 손상도 없이 윤기 있게 머리가 마르더라고. 언니 바람, 와, 바람 진짜 세. 당신이 또 머릿결이 안 상하는 걸로 유명하잖아. 맞아. 바쁜 아침에 사용하기 진짜 좋아. 봄이야, 잘하고 있어? 된 것 같아요, 저. 아니, 근데 이게 확실히 언니 하는 거 보니까 맨날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링대로 이렇게 바꿔 껴가면서 하니까 너무 좋다. 맞아. 얘가 툴도 C컬도 할 수 있지, 매직처럼 쫙쫙 필 수도 있지, 요렇게 웨이브도 할 수 있지, 앞머리 컬까지 줄 수 있지. 그래서 진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 와, 이게 요즘에 되게 핫하잖아, 그치? 진짜요? 진짜 좋나 보다. 예쁘지? 너무 예쁜데요? 그치? 아니, 난 이 핑크 컬러도 뭔가 내 취향 저격이야. 한번 켜볼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젖은 머리로. 젖은 머리. 110도, 140도, 온도도 고를 수 있구나. 아, 온도도 있구나. 난 110도로 해서 말려봐야 되겠다. 약간 드라이하면서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같아. 금방 마르네?
근데 금방 마르지. 저는 사실 고데기나 좀 셀프 스타일링을 좀 어렵거든요. 어렵지. 어려워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피기만 하면 되니까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난 여기 너무 신기했던 게 여기 그 모드가 있어. 우리 이렇게 머리 다한 다음에 콜드 모드로 해서 아, 맞아. 이게 스타일을 좀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대. 근데 이게 확실히 언니 베이겠어요. 저 어때요? 완전 찰랑찰랑 거려 보여. 약간 윤기도 나는 것 같고 이게 확실히 결대로 말려지니까 머릿결이 더 좋아 보인다. 괜찮다. 머리 한 가닥이 아주 잘 보여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만족스러워. 우리 이제 대결해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시컬이었는데 이제 생머리로 변신했습니다. 머릿결이 더 좋아 보이고 윤기가 나는 것 같아요.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시간 다 됐어요. 손님 일어나세요. 언니, 오, 진짜 좋은데요? 진짜로? 진짜 이걸로만 한 웨이브예요. 자연스러운데? 그쵸. 근데 혼자 했다는 게 좀 놀라운데? 근데 어떻게 지절로 가는 거지? 신기하다. 나도 사줘, 언니 좀. 수연아, 너가 좀 재밌다잖아. 나도 사주라고. 진짜 편하지? 너무 예쁘다. 아니, 언니. 어머, 아까보다 훨씬 예뻐. 이게 진짜 컬도 너무 잘 나오고 아니 생각보다 진짜 쉬운데요? 저 머리 잘 됐죠? 오늘 제 헤어스타일은 미스 코리아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특별했던 게 미션을 받아서 수행을 했잖아.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서 또 우리가 그에 맞게 수행을 했고 또 선물도 드렸다면서? 맞아, 우리 중간중간 선물도 드렸던 것 같아. 맞아, 어땠어 나영이는? 저요? 제일 자랑했던 거는 헬기 탄 거 제일 많이 자랑했어요. 이거 봐! 이거 탔어! 이러면 엄청 재밌어! 막 이러면서 다 기억나는데? 우리 진짜 짧은 시간에 알차게 있다 왔어. 정말 많은. 그리고 그냥 보통 발리 여행을 갔을 때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린 했던 것 같아.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기 이렇게. 헬기 타기. 그리고 무에타이 하고. 맞아. 우리 뒷다 궁금. 아, 맞아, 맞아. 의상 입어보고 가보고. 아, 신기했어. 뭐 전 왕족일지 몰라도 어쨌든 왕족이잖아. 맞아요. 근데 그 가족이 다 나와서 우리 좀 맞이해주고 그런 것도 신기했고. 그러니까. 진짜 보고 싶다. 오늘 기타 닥치면 좋았을 텐데. 깜짝으로 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 부르라고 연락 왔어. 네, 얘기할 게 많다. 재밌다. 근데 저희 진짜 다 뭔가 맞는 느낌이었어. 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여행을 계약하며 진짜로! 진짜로!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